가수들한테 그 주시는 기본적인 서비스. 아니, 기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최고의 천사라고 생각해 그래요? 주세요. 예. 봉봉님이 또 동숙의 노래를 그것보다 멋쟁이님이 왜 안 하나 했어. 그렇지. 예. 하시는 분은 꼭 하신다니까. 출석하신 분 이름 한번 불러줘요. 아유, 봉꽃님 반갑습니다. 그렇지. 내일은 오시겠지 뭐. 오늘은 너무 밀려서 되돌아가셨을 거고. 근무하셨나? 그리고 띠우지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후원 감사했어요. 이병희님, 여기는 공식적이니까 여여 내 한 안 불러봐도 이거 한번 노력해서 악보 박으면서 한번 어찌나 해볼게. 한번 해볼게. 멋쟁이님 기다리소잉. 보약 같은 친구 남자란 이유로 하고 묶어갖고 해드릴게. 이 시간
이 노래는 우리 고향이 발생지네. 이 노래 발상지네. 너 고등학교 남학생이 여교사를 사랑해가지고 일어난 사건입니다. 노래 사연 모르시지요? 고등학교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남고등학교가 여교사가 지금은 이제 웬만하면 뭐 그 후로 한동안은 이제 여교사를 고등학교에는 편입을 안 시켰대요. 중학교까지만 한참 사춘기인 남학생이 선생님을 짝사랑을 해가지고 근데 이 선생님이 자기가 좋아하는 여선생님이 약혼을 한다는 소문을 듣고 몹쓸 짓을 저질렀어요. 같이 죽자. 그래가지고 하숙방 찾아가가지고 뭐 했는데 자기는 인명은 제천이라 자기는 못 죽고 감옥에서 일기를 썼대요. 그래서 2절 가사에 님을 따라 가고픈 마음이지만 저주받은 운명이 끝나는 순간 죽을 때 까지 일기를 쓴 내용을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만드셨다고 실화의 노래랍니다. 이 노래는 알고 들으면 참 가슴 아픈 노래예요.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노래가 옛날 노래가 참 많더라고요. 많죠. 제가 옛날에. 알기로는 그 누구 선생인지 모르겠는데 황포도 때 그 노래도 이제 바다에 이제 고기 잡으러 갔던 성황님이 살아오 때문에. 아이고 많이 아네. 제 많이 알아. 많이 아네. 예. 아 죄송해요 눈물의 연평도 그거네. 아씨 잘난 척하다 말했다. 우리 병희님 노래 여여 아 이거 진짜 이거 악보 좀 펴면서 해야 되겠다 그치 왔다 갔다 하면서 고집 세네 까지 시키네
연습해야지 그러면 이제 아, 나 이 금잔디가 맞아 젊은 사람이다 보니까 키가 높네. 다음이 이제 남자란 이유로 차례네. 네네. 보약 같은 나중에 하고 이제 저분들도 기다리신데 지친다. 오빠야 디스코로 들을래 원곡으로 들을래요? 처음에는 1절은 제대로 가고 그럴까요? 2절은 디스코 가고 이러죠. 그럴까요? 그럼 다시 눌러야 되지. 자, 그러면 남자라는 이유로 뽕으로 갑니다. 아, 오야, 뽕으로 가든지 트로트로 가든지 네 맘대로 주라. 남자라는 이유 때문에 뭐 하실 말 못하고 사시나 보네. 내 앞에
잘못하고 산 세월이 참 깁니다, 저도. 저분은 남자라는 이유로, 예, 그냥 참아야 되고, 묻어야 되고, 뭐 이런 눈물도 참 삼키면서 속으로 눌러야 되고, 이런 일이 왜 없었겠어요? 남자분들 다 그렇지. 안개비님, 그랬죠? 그렇대잖아요, 나. 칠도, 그런 일 있지? 아이고, 참. 여자도 그래요, 마찬가지, 그지? 여자도 그렇잖아요, 우리. 그랬지, 옷구슬. 네, 맞습니다. 얼마나 속으로 삭히는구만. 우리 쫙쫙해, 여기. 상현 씨도 그렇지? 네, 다? 어머, 호산 씨도 또 질문을 받고 싶나 보네. 호산 씨도 감추고 사는 거 많지, 속으로 새끼고. 보약 같은 친구. 그거는 그냥 보통 모를 수 있어요. 네네. 몬수님께서 또 후원해 주신. 응? 몬순이가 또 왔어? 네. 늦어서 미안해요. 저, 얼른 헐러벌떡. 헐레벌떡. 오느라고. 헐레벌떡 왔디야. 예, 예. 아유, 그랬구나. 얼마나 바쁜지 아는데 뭐 또 참노. 그래. 자, 보약 같은 신청곡은 안 했더나. 아직은 안 올리셨어요. 아이고, 제 빨리 저 보약 같은 친구 갑니다. 같이 하세요.
아침에 눈 뜨면 그렇게 주거니 박거니 하면 하루 싸울 일이 없네. 신청한 거 있나 또? 예. 문순이님이 인생. 지가 불러야지 나보고 불러야지. 아이고 그래도 동생이라고 언니 노래를 신청하네 최고다 그래도. 아유 진짜 인생 신청한 분 아무도 없지 오늘. 뱅이 오빠야. 뱅이도 했어? 네, 뱅이 여여 했잖아. 또 했어요. TV 아카시아도. 응? TV 아카시아님도 TV 아카시아님이 누구지? 있어요. 아, 있어? 너 팬이요? 아 그래 하여튼 계셔. TV 아카시아님. 아 일단 아카시아님 제가 아카시아 향을 무지 좋아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생 오늘은 이걸로 가자. 목을 사실 좀 아껴야 되는데 오늘은 그치? 많이 아껴야 되는데 이제 제 노래 인생이라는 곡입니다. 내일 해드리기로 하고 한 곡만 더 해드리자 네. 그러면 그리고 우리 멋쟁이님이 진짜 멋진 말씀을 해주셨네. 뭐라고? 힘든 삶 속에서 가수님이 보약이래요. 이렇게 좋은 말이 어딨어. 멋쟁이는 역시 멋진 말만 하는구나. 긴 말이 더
거시기 하다. 또 뭐. 늘 제 마음 간절합니다. 알았어요. 바람 피고 와도 내가 다 받아줄게. 아, 진짜? 뭐, 이 또, 천년을 빌려준다면 이런 것도 잘 안 해봤지만 자신은 없다만 한번 해보자. 오늘은 잘 안 해본 노래 해보기로. 그냥 여자키로. 예. 디스코로 가자, 이거는. 그렇지. 응, 처지니까. 마지막 곡으로 오늘은 시간이 넘었어요. 그러면 디스코로다가 팍 살짝 땡길게요. 두 개만. 갑니다. 아시는 분들 같이 하세요. 누가 빌려주고 언제 또 다시 태어나겠냐. 천년 동안 빈말이라도 그치? 근데 누나 천년 동안 어떻게 지겨워서 어떻게 살아? 난 천년을 준다면 너를 위해서 내가 벌어갖고 다 써마. 그냥. 다 써. 아 그래요? 어? 감사합니다. 아유, 시청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랜 시간 동안 응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근데 오늘은 참말로 실실하네요. 그 차가 왜 이렇게 밀려가지고 길을 막아갖고 오다가 대빡구시키고. 내일은 좀 많이 많이 좀 모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기 두 분이 계시기에 제가 힘을 팍팍 얻었습니다. 안 그러면 축 처졌을 건데. 고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